시작할 때부터 느낀 건데 화음이 좀 잘 들어 刚刚开始的时候也感觉到了这个和弦特别和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마누엘보다 因为相对性的我感觉到比이마누엘教会唱的还好。对，香港교회분들 듣기 싫습니까? 难道香港信徒们不喜欢听吗? 화음 좋죠. 아, 그래도 하나님께 뭐 영광을 잘 돌려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那有些人也想啊这样唱以后呢把最美好的荣耀献给神。 화음을 누가 창조하셨죠? 那这个和弦是谁创造的呢? 하나님입니다. 也是神创造的。 화음을 잘 넣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所以我们和弦唱得好也是把荣耀献给神的一个证据。 팀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화음이? 这个和弦跟听诗工有什么关系呢? 엄청 상관이 많습니다. 我觉得是特别有关系的。 화음이 잘 맞는 게 이 팀 사역입니다. 那和弦特别和谐的就是听诗工。 왜냐, 말 그대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因为照着话语讲的话，就是听去施工。 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죠. 天国不是说了吗？没有垃圾桶。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 저런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那我们看的时候啊这个人怎么这样呢那个人怎么那样呢 저는 좀 성격이 소극적. 那我的性格比较消极一点.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그런 성격. 有些时候我看一个人看一次两次三次四次反复的看. 근데 지금 하와이 와 있는 장영학 목사가 제 친구거든요. 那 现在去夏威夷的张牧师就是我的朋友. 이 사람은 공수단 출신입니다. 他是共秀团. 우리는 방우 나왔습니다. 共守团体的一个出身.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 있죠. 그걸 보고 방이라고 합니다. 从家里面可以上班下班的，我们把这个叫做访问. 세계복음화 위원회 상임위원회 총재 되신 유광수 목사님도 방우 출신입니다. 那世界福音化团体的我们总会长有光树牧师也是这个出身. 세계복음화는 방위가 하는 것이다. 那世界福音化是防卫做的. 军队的一个名字就是职分的名字.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음을 갖다가 所以我们和弦真的要配合的最好才行. 이 사람은 A로. 他是 A. 저 사람은 B로. 他是 B的作用. 또 다른 사람은 C. 另外一个人是 C的作用.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조화롭게 있는 데. 那教会是从小孩到中年老人都和谐的聚在一起的地方. 만약에 이 자리에 홍콩의 홍콩은 총통입니까 시장입니까? 총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들만 있는 교회다. 那这个教会是香港的总督还有只有长官们一起的教会的话.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올 수 있겠습니까? 那我能来到这里讲道吗? 못 오시오. 나 肯定 来不 了. 제가 서울대 출신도 아닌데. 我又不是首尔大学的毕业生. 홍콩대 출신도 아닌데. 又不是香港大学的毕业生. 과기대 출신도 아닌데. 又不是科技大学的毕业生. 저기 뭐 매우 변두리 신학교 나왔는데. 只是毕业于佛山很偏僻的神学校. 격이 안 맞아. 因为就那个格好像是没达到. 배움부터 짧아요. 因为学到的很短. 목사니까 이제 오는 거죠. 因为我是身为牧师才能来到这个地方.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데가 아니죠. 那教会呢不是专门是这样有层次的人来的地方. 다양한 사람들. 是各种各样的人来的地方.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是照着神赐给的恩典去侍奉神的地方. 누구나가 올 수 있어. 那每个人都可以来教会.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갖다가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전합니까? 那我们去现场传福音的时候传给怎样的人呢? 멀쩡한 사람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有一些时候看起来很不错的人给他传道. 근데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도 있어. 又是有一些对属灵的问题非常严重的人给他们传也有可能. 이런 사람들 오면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那这样的人来教会的话呢他们会很不足的. 그 사람 보고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럴 수는 없습니다. 那看这个人来教会吧，不是有很多人说耶稣信相信耶稣的人怎么会这样呢？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我们要知道，因为他是这样的人，才需要相信耶稣基督。 우리가 전도를 갖다 열심히 하면은 그런 뭡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那么我们很热心的去传福音的时候，像这样的属灵的问题比较严重的人，也会来教会。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콩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은 싹 다 팀사역자의 역할을 갖다가 다 감당하셔야 돼요. 所以希望我们香港教会的属的圣徒们呢，一定要担负是呃，team施工的使命者、施工者的一个职分。 그 중에 우리 우선하여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이번에 팀사역에 참석을 했습니다. 那首先，其中当中的三十位圣徒一起参与了team施工。 왜 우리가 팀사역 훈련을 갖다가 받느냐? 那我们为什么一定要领受这个team施工训练呢? 전도를 그냥 하면 되지 뭐 왜 이런 훈련을 받느냐? 아,就这个程度去做就可以了。为什么一定要受到这个训练呢? 다 이유가 있습니다. 都有理由的。 수학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一些人是数学做得特别好的人。 근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갑니다. 那有一些人从小学、中学、高中上大学，甚至有一些人去上到更高级的一些领取硕士、博士学位。 이런 사람이 가면을 갖다가 탁 하게 되면은 잘 가르칠 수 있겠죠. 那像他这样的人，在前面讲到的话，有些时候教的方法可能会很好。 근데 중학생이 수학을 갖다가 잘할 수도 있어요. 那有一些中学生，他解数学题解得特别好，也有可能。 이런 애가 뭡니까? 지 친구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 那这样的朋友呢，也向着周边的给自己的朋友也可以教这个数学。 대학원까지 나온 석사가 수학 가르치는 거하고 중학생이 지 친구한테 가르치는 거 차원이 다른. 那毕业大学院的硕士生教孩子们数学和一个中学生教自己朋友数学是不一样的。 보는 눈이 다르지. 因为他们的眼光眼目不一样。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这些事情不是你一旦热心努力去做就可以了。 있는 것입니다. 因为都有一个核心的重心。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那我们相信耶稣基督好像是就这样相信，但是其实也不是。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但很多人就没有意义的来去教会，但是其实也不是。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다녀. 我们要去教会的话，你一定要首先要知道我们一定要该知道的事情，然后再来教会。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那不知道这些奥秘来教会的话会怎么样？ 한 10년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옵니다. 那大概来10年的教会以后，之后就不来了。 나와야 될 이유가 없네. 因为他没有要来教会的理由。 여자만 들어오면. 那难道过来见女朋友吗? 남자만 들어옵니까? 为了过来见男朋友过来吗? 사업하러 옵니까? 为了做产业而来吗? 뭐하러 오겠습니까? 到底来教会干什么? 예수 믿으러 옵니까? 就是来相信耶稣基督。 왜 예수 믿지요? 那为什么相信耶稣呢?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因着自己的属灵的问题。 세상의 영적 문제 때문에. 因着世界的属灵的问题。 내 주변의 영적 문제 때문에. 因着我周边的属灵的问题。 사실은 그런 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现在世界上充满这些问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죠. 所以我们需要相信耶稣基督。 뭐 절에 가도 되고 성당 가도 될 것 같으면 왜 꼭 굳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那去寺庙也可以，去天主教也可以的话，为什么一定要来教会的理由呢？ 분명한 이유를 알고 교회 나와야 돼. 我们一定要明确的知道我们要来教会的理由。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예수 믿는 거예요. 我们明确的知道理由以后，再相信耶稣基督。 아 그냥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我觉得好像自然能相信了，不是这个程度。 이유를 알아야 믿을 수. 一定要知道理由才能相信。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다닐 때에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所以大家去教会的时候，一定要分明自己的理由，以后来教会。 그럼 왜 팀 사역을 이렇게 훈련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那我们为什么要受到这个team施工训练呢?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유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因为来教会的人当中，没有理由、没有意义的来教会的人特别多。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 我们一定要明确的告诉他们。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光牧师讲道讲得好，靠着这个是不行的。 전교인이 복음을 갖다가 딱 갖고 있어요. 我们全教会的圣徒一定要明确的知道这个福音的奥秘才行。 누가 오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无论是谁过来也能帮助他才行。 아무나 못 도와줍니다. 但是我们不能有随便都能帮助人的。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因为人都有属灵的问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듯이 그 사람들도 예수 그냥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所以，我们就。
没有意义的随便相信耶稣基督都是不行的一样他们也是同样的随便相信耶稣基督是也是不行的 왜 우리에게 팀사역이 필요해? 那我们为什么需要team事工呢? 이 훈련 메시지 가지고 뭐 설교하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带着这样的训练的信息，讲主的信息好像有一点困难。 짧은 시간에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就在最短的时间内结束吧。 왜 우리가 팀사역해야 돼? 那我们为什么要做team事工呢? 이 말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 那这个意思就是说，我们为什么那么准确的要传达福音呢? 무너져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因为有倒塌的现场。 자, 여러분 주변에 무너져가는 현장 한번 보이십니까? 那大家能看得到周边倒塌的现场吗? 그냥 뭡니까 친구가 핑핑 쓰러지나? 那就很多的朋友们就在那里倒塌。 이유 없이 막. 有没有理由的去失败灭亡? 나 전혀 몰랐는데 자살해버려. 然后完全不知道这个人的问题，但是突然有一天自杀了。 그런 사람들 꽉 찼어. 这样的人很多很多。 그냥 와가지고 거짓말을. 就过来就说话。 그냥 와가지고 도둑질을. 然后就过来，然后就偷窃。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쫙 깔렸습니다. 这样的人遍满这个世界。 아니 제가 데리고 있을 때 애들도 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죠. 我带领的那些孩子当中，这样的孩子也是特别多的。 어떤 열심히 도와줬거든. 有一些孩子呢，我真的很热心的帮助他。 근데 내가 그런 애인 줄 몰랐죠. 但我从来都不知道他是这样的一个孩子。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连施工也是做得特别好。 아 근데 뭡니까 걔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다 왔어요. 然后他就来了一个时间表是什么？他要去韩国的时间表。 제가 일본에 있을 때. 这个是我在日本的时候发生的事。 한국으로 다 보내고 난 뒤에 알았어. 然后我把他送到韩国以后，我才知道了。他的母亲就是巫婆。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온 줄도 몰랐어. 他连自己都不知道自己身上来了这个属灵的问题。이유 없이 괴로웠어。他没有理由的很痛苦。 왜 그런지를 모르는. 他不知道这个到底是什么原因。病원갔어요。他去了医院。病名이 없어요。但是没有病名。너무 아파요。特别痛。도망치듯이 일본으로 갔어. 就是他是逃跑的程度来到了这个日本。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他为了忘记这个痛苦，所以很热心的去了教会。 잊기 위해서. 是为了忘记。 정말로 이빨을 깨물고 열심히 했어요. 就是咬着牙，然后很热心的去做。 몇 년 동안 괜찮은 것 같았어요. 感觉几年是挺不错的。 어느 날 다시 찾아. 但是突然有一天又找过来了。 자기를 사로잡는데 견딜 수가 없어. 他说，某个东西控制他的时候，他真的无法忍受。 결국에는 잡혔어. 最终还是被抓住了。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我们真的连这个都不知道。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데. 就感觉到这个人很热心的去教会。 다락방도 하러 다니네. 然后他好像又去打了放羊的人。 但是突然完全变了。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보냈어. 然后我就让我的夫人带着他一起去韩国。对，자매의둘이를갖다보냈어。然后让这两个姊妹去。내가갈때까지한30분간찬송하고기다리고있어。我去的那个时间为止，你们两个30分钟，一起默想祷告吧。我安插上鼓，那个찬송하려고그래，펴고노래를딱부르려는데잘모르겠어노래。 然后让他们坐在那里开打开了赞美诗本，然后想赞美诗的时候说啊不清楚不知道怎么唱。马丁路德作词作曲的这个赞美突然就想不起来。啊，然后둘이서같이간사역자하고뭐둘이어떻게부르지요하면서우리마누라가말했는데저것들다모르네。 跟自己一起去的同工事工者问啊，这个赞美诗到底是怎么唱的呢？还是问自己的夫人，也是都不知道。 앞에 앉아있던 귀신 들리는 애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귀신 들리는 애가 불렀거든요.但是前面被鬼附的这个人呢，他自己开始这样唱的。 얘네 가지고 얼마나 쪽팔립니까? 사역자들은 뭡니까? 찬송가도 모르는데.那看一下这个时候多么丢脸呢？ 看一下，施工者们都不知道怎么唱赞美，反而就是富鬼的人开始唱赞美了。这个真的是无法笑的一个现场。 그런 애들이 지구상에서 70억 인구 가운데 한둘이면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那像这样的一个孩子，世界70亿人口当中的一两个人的话，我就不说其他的话。멀쩡히 숨쉬고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까딱 차 있거든요. 那表面上很正常的呼吸着过生活，但是它里面装满了很多的问题。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那
저 같은 효자가 없어요. 没有像我一样的孝子。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我很听我父母的话。 나는요 집, 교회, 그다음에 학교밖에 몰랐어요. 我只知道家、教会和学校。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那生活的很善良。 내 사이클은 뭡니까? 트라이앵글입니다. 那我的左右铭是？ 딱 세 군데만 돌아다녀. 啊，三角，啊，三角形。 교회, 학교. 家、教会还有学校。 그런 착한 나에게 영적 문제. 那像我这样的一个善良的孩子身上也发生了属灵的问题。 고2 때. 在高二的时候。 미치겠는 거예요. 我快要疯了。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돼. 因为太严重了，吃药也不行。 병원 갔어요. 要去了医院。 병명 없음. 没有病名。 그거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那叫我怎么办呢？ 아무리 해봐도 안 돼. 那无论怎么努力也不行。 교회 나가지고 뭡니까 한두번 다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去了教会一两次以后呢就消失了。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当时也不是相信耶稣。 그때 가지도 안 믿었어요. 当时我也没有相信。 교회만 나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就去了教会，但是消失了。 그런데 신기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이게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我当时觉得很神奇啊，神真的是有吗？存在吗？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기 시작. 然后就开始觉得哎呀这个很神奇呀。 하나님 살아 있으면은 안 된다. 神真的是活着的话就不行了。 왜 안 되겠어요? 为什么不行呢？ 내 이때까지 살아온 게 뭐면 헛방 아니에요? 因为我一直以来生活过来的所有的人生都不是白费的吗？ 1년을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딱 마음에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然后我听完一年的讲道以后呢，心里面有这样的想法。 아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我觉得神真的是还是活着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那我该怎么办好呢？ 미치겠네. 我要快疯了。 어떡하나? 那我该怎么办？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안 되는데. 那神活着真的不行啊。 왜냐? 为什么? 죽고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那我们死了以后会怎么样？ 이게 미칠 노릇이라요. 那真的是让我疯狂的一个事情。 사후 세계는 영원이거든. 那死后的世界是永远的世界。 그럼 나는 지금 뭡니까? 기껏 살아봐야 70년, 80년이라. 那我就是活在这个世界只有七八十年。 이거 영원을 잘 살 것이냐, 지금만 잘 살 것이냐, 그 문제. 那现在我们要遇到的问题是，我要生美好的生活，要生活活着永远呢，还是七八十年要生活好呢？ 아무래도 하나님 만나봐야 돼. 我先要遇见神看一下才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 那怎么遇见神呢？ 내 손에 잡힙니까? 难道我能用手抓住吗？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我就跟他神就可以碰手吗？ 아, 보이지도 않는데. 因为他都看都看不到。 어떻게 만나겠어? 那怎么遇见呢？ 만날 방법이 없어. 没有相见的方法。 근데 이상하지. 但是很奇怪。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但是突然有一天我遇到了神。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就睡觉的时候突然惊醒了起来了。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어. 然后开了窗户。 아,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것 같으니까. 아, 感觉到神在天上。 창문을 열었어. 就开了窗户。 밤에 오면 12시에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랬어. 晚上十二点的时候，我开启窗户，向着天说，告白说：“神啊，你来到我这里吧。” 지금 같으면 정확하게 하겠는데. 那现在这个程度的话，很准确的会讲。 옛날에는 몰랐거든. 但是因为过去我不知道。 그냥 뭐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就是盲目的就看着天空说：“神啊，你来到我这里吧。” 나를 한번 만나주십시오. 是求神你来过来见我一次吧。 그게 영접이었어요. 我就发现当时那个就是我接待神。 我的人生180度改变了。 그때부터 뭡니까 보이는 게 다른 거라. 当时开始呢，我所看的标准都不一样了。 이거 막 내 마음이 막 희한하게 바뀌어 버려. 我的心也是很神奇的在改变。 한 설교 듣는데 그게 믿어져. 听讲道的时候真的能相信。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 하는데 옛날에는 미친놈 지랄하는. 当时之前圣经里面说耶稣基督走在水面上的时候，那个时候我心里面想，这个就是不可能的事情，就是疯了。 그러니까 교회 안 가야 돼. 내가 그랬거든요. 当时就觉得所以不能去教会。 완전 막간 놈들인 거야. 他们就是完全都是迷失的一些人们。 배움이 모자라면 저래 되는 거야. 我心里面就觉得他们学东西学的不多的话，肯定会像他们一样。 내가 그런 생각했다. 我心里面真的想了这样的事情。 아,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那这样的时候，我能相信耶稣吗？ 믿어지기 시작. 但是真的开始相信了。 하나님을 갖다가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我当天遇见神以后，我的人生开始慢慢改变。 분명한 답들이 없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很多人没有明确的答案，去教会的人特别多。
뭐 때문에 뭡니까? 자꾸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답 없이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 很多人都不知道自己人生当中为什么那么多的阻碍，都不知道去教会的人特别多。왜 심심하면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 걸리는지 이유를 모르는. 他们都不知道为什么人生当中发生那么多的阻碍的事情。 우리는 지금 이제 브레이크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但是我们现在虽然遇到了阻碍的事情都没有关系。 둘러가는 게 아닙니다. 因为我们不是绕着去的。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我们紧紧的抓住拥有正确的答案。 이 브레이크는 하나님이 거신 것이다. 啊，就神这个阻碍是神。 내가 브레이크 걸릴 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难道神不知道我会遇到这样的问题吗? 그러면은 무슨 이유겠냐? 那这个到底是什么理由呢?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你们要寻找神的计划. 쫙 찾다 보면 뭡니까? 내게 싹 다 유익하게 다 들어와 버려. 我们寻找这个答案的时候呢，我们发现所有的这些一切合力，然后带给我们益处. 이런 답들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인생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 但是没有这样的答案，然后来去教会过自己的人生的人特别多。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심심하면 자살을 버리지. 所以就一旦发生问题的话，就去自杀。 아니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받았는데 자살을 버려. 已经毕业了大学，甚至毕业了大学院，领到了博士学位，还要自杀。 뭐 때문에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为什么自杀？大家知道吗？ 어느 회사 사장이 뭡니까? 뭐 써놓고 자살했어. 那某个公司的老板写了遗书以后自杀了。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大家知道自杀的理由是什么吗? 이제 회사 부도났죠. 就是自己的公司倒闭了。 마누라한테 미안하다. 他很对不起自己的夫人。 아이 부탁한다. 主拜托我们的孩子。 아, 지주가 뭐 그러면 마누라는 어떻게 뭡니까 애들 키워요? 那看一下他死的话，那这个夫人怎么养这个孩子呢? 집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就自己想摆脱这个事情。 그럼 모든 짐은 마누라한테 다 줘. 然后把所有的重担卸给了自己的夫人. 그 부도났다고 자살할 것 같으면은 지구상에 자살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那看一下因着自己公司倒闭了自杀的话，这个世界该自杀的人有那么多. 어떤 애 뭡니까 고3짜리 대학 떨어졌다고 자살해요. 有一些高中三年级的学生呢，因为没有考上大学，所以有自杀. 그러면은 한국의 80만 재수생들은 다 죽어야 되는. 那这样的话呢，韩国的80万的没有考上大学还要重新要高考的那些学生们，那难道全部要自杀吗？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뭐 MIT 가 있는 뭡니까 신유창이라고 되고 김구원 집사잖아요. 걔도 자살해야 돼. 那我们现在去美国的 MIT 신유창这个那个孩子呢也要自杀吗? 왜냐면 홍콩 과기대 치당 떨어지거든. 因为他考高考的时候呢考了香港科大的时候就没有考上了. 아, 과기대 합격해서 이어 와가지고 뭡니까 마누라가 전도 잘합니다. 다 그럼 되는 거. 나他 能考上这个科大以后，在这里啊，一起跟他的夫人一起去传道的话，那肯定是传道特别好的。 여론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현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那看一下，就很多的教会，很多这样的人在教会当中的时候，那现场当中能兴起怎样的神的作为呢？ 복음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데 답도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那因为没有福音的程度。 我没有力量，然后呢，也没有这样的一个权柄，怎么能兴起这样的作为呢？ 왜 합숙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那为什么我们要受到这个 팀스 공지训练呢？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되겠죠. 我们一定要知道明确的答案。 왜 메시지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我们为什么要听到这个信息呢？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되겠죠. 因为我们要知道明确的答案。 불쌍한 인생들이 왜 망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답 줄 줄 알아야 돼요. 我们一定要给他们正确的答案。这么可怜的人生，为什么没有意义的这样的灭亡呢？ 이거 모르고 뭡니까 한국 교회가 막 복받을 하면서 막 한 40~50년 했습니다. 那连这样的理由都不知道，韩国教会40~50年说你们要受到祝福吧，就很热情的去做。 교회들이 피픽 쓰러져 버려. 那看一下，教会一个一个去倒塌。 교회 다니다가 성당 가고 절로 가는 사람 쫙 깔렸습니다. 去教会以后，后来选择寺庙，后来选择天主教的人很多很多。 왜냐 답이 없어요. 因为他们没有答案。 한국 교회 80%~90%는 미자립 교회. 因为在韩国教会当中80~90%都是不能独立的教会。 답을 못 줍니다. 因为教会不能给他们答案。 와가지고 뭡니까 실컷 교제해 보십시오. 그거 뭐 맛이 나는가? 那来教会，就我再怎么沟通，能树立起来吗？ 그래서 팀 사역자들이 이런 훈련을 갖다 다 받아가지고 눈을 탁 뜨고 있습니다.
那我们听施工者们首先要得到这样的训练以后要开启正确的眼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뭡니까 제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 把教会里面的所有的人都树立为门徒. 새신자 따고 뭡니까 6개월 안에 제자 만들어 버려야 돼. 那新生徒来的话呢，让他6个月之内成为门徒. 아니 제가 누구를 팀장을 탁했어. 那我给一个人听施工. 그 한 시간 반. 就一个小时半. 마지막에 질문 있다는. 他说最后有一个提问. 그래 말해봐라. 我跟他说你问一下. 남자친구한테 복음 전해도 됩니까 그러는. 他跟我说我给男朋友传道也可以吗? 당연히 되지. 我说当然可以啊. 내가 해도 됩니까 그러는 거야. 我给他传也可以吗? 네가 해라. 就你做吧. 전화로 해도 됩니까 그러는. 我用电话做也可以吗? 얼마든지 되지. 都可以. 어떻게 되지? 大家知道怎么样了吗? 끝나고 나가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예수 믿어야 된대. 然后结束以后，他马上给自己的男朋友打电话，你要相信耶稣? 그날 저한테 들은 게 있지. 他把那当天从我的口里面听到的话. 기억나는 대로만 쫙. 就是能记起来的所有的话都跟自己的男朋友讲了.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然后最后跟男朋友问了. 영접할래? 你要接待吗? 남자친구 영접할게. 然后男朋友说我接待. 전화통으로 영접시켜. 然后用电话去接待的. 걔 뭡니까 오라. 然后就叫他过来. 훈련시켰어. 就给他训练. 걔가 예수 믿은지 8개월 만에 또 다른 남자친구가 또 다른 애한테 보는데. 然后他相信耶稣基督以后8个月后呢他的男朋友也叫一个人接待以后树立为门徒. 교회 왔다 갔다 그런 말 아무것도 쓸모. 真的是光没有意义的来教会都没有什么。답줄줄알아。没有什么特别，一定要我们学会的是要给他们正确的答案。아니또앉아가지고아유나한번보고오지않았는데。啊，有些人低下头说，哎呀，我一次都没有传过福音呢。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不要担心忧虑。왜냐면하나님 시간표를 갖고 계시. 那我什么时候第一次给人接待的呢？一年之后。就是过了2年以后。大家都按照时间表。我觉得每个人都有各自的时间表。重要的是什么呢？答案。我们首先要持定答案。耶稣믿어야되는이유。要相信耶稣的理由。왜믿어야됩니까？我为什么要相信？到底因着什么要相信？怎么相信？ 그답을딱가지고首先要正确的持定这个答案이 눈을 갖다가 팀사역자들이 가지고서 살살 복음을 갖다 전하는 것입니다.带着这样的眼光，听施工者们一，然后带着这样的眼光和答案，就一点一点去传福音。근데 팀사역자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那达到了听施工这个程度的时候呢，不会随便传福音的。 누구를 딱 찾느냐？那他会去找怎样的人？ 제자를 딱 찾습니다. 他会去找门徒. 제자 딱 찾아가요. 제자 훈련시키면서 복음을 다. 然后寻找门徒，树立门徒的同时传福音. 예,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我们要把这样的人树立为事工者. 예, 복음을 갖다가 누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다. 带着这样的眼光啊，这样的福音呢，这个福音谁传的最好呢？带着这样的眼光去看人。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저런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那我们持续的祷告的时候呢，能感受到啊，这个人需要这个，那个人需要那个。 그래, 메시지를 갖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그런 걸 갖다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然后最终慢慢会知道啊，我要给他怎样的信息。 그럼 메시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받는 사람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那正确的领受话语的人有一个特点，他们能得到应允。응답을하는줘버려요。因为神会给他应允。응답을하는줘버리니까뭐가되지요？那神给他应允的时候会怎样呢？증인이되는。他会成为证人的。증거를가지고서현장가서뭡니까현장을살리는것이。他们是带着证据去现场拯救那个现场。 이래도 뭡니까 지체질은 그대로예요. 但这样也是自己的体质还是留在那里。살살 하나님 뭡니까 변화시켜 나가시. 但是神呢，一点一点的也是会改变他的。 이러면서 한 번씩 가다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지. 那这样的时候呢，偶尔偶尔也会显出自己的属灵的问题。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但每当这样的时候，也是有神的计划的。 우리는 내게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없애려고만 자. 那我们每当自己身上有问题的时候呢，想把这个问题解决消失。
없애면 다음에 또 옵니다. 那你要把它消就是除掉这个问题的时候呢后来还会来的 없애려고 하지지. 不要努力想就是改掉想取消这个问题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大家一定要找到神的计划才行。 那这个问题为什么来到我身上？那理由是什么呢？但是，打开眼睛，눈을 뜨고 그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我们开启就一个眼光看这个计划就可以了。主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耶稣基督解决了所有的问题。이미 끝났어요。已经结束了。문제는 자기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这个呢？ 自己的问题不成问题的。牧师，我有提问。 그런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牧师，但是这个问题为什么还是来到我的身上了呢?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这个问题不成你的问题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因为你们把这个问题看成问题才是。 그냥 내버려두세요. 你就放在那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大家在那里面找到神的计划。 언제까지 말입니까? 那直到什么时候呢? 나올 때까지. 直到出来为止。 아, 그러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那万一花一年时间、两年时间，我该怎么办呢? 망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那就是自己比灭亡会好一点是吗? 확신하건대 1년도 안 걸려요. 我确信肯定不会超过一年的。 하나님 금방 답 줍니다. 神马上会给我们答案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라. 你们要寻找神的计划和旨意。 그러면서 전도운동 싹 버리고 있으면은요. 那个时候慢慢开展传道运动的话， 하나님이 한 가지 문을 탁 열어주십니다。那个时候神必定会给我们开启看一种的眼光。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让我们成为能做话语运动的人。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아십니까？大家知道怎么开启这个门吗？ 자기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들 자꾸 붙여줘요。在我们周围当中，把一个一个相信耶稣基督预定的人加给我们。내가 이전에는 복음 전할 생각이 之前呢，我从来都没有传过福音。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觉得好像我自己吃好生活的好就可以了。 근데 이 눈이 딱 열리고 나면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当我们开启这个眼光的时候呢，就看到很多很多周边要相信耶稣基督的人。 그럼 복음 전. 那个时候传福音就可以了。 간단. 很简单。 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我们把这样的人叫做什么，知道吗？ 사역자. 事工者。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는 사역. 能持定话语去现场的事工者， 이런 사람들을 황금회당에다가 계속 갖다 심는 것입니다. 我们把这样的人树立在黄金渔场里面。 그거를 보고 팀 사역한다. 我们把这个叫做team施工。 그래서 이렇게 현장마다 뭡니까? 사상 파고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那我们这样每个每个现场进去里面的时候神又开启另外一种门。 하나님이 현장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사명자들을 갖다가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神会一个一个加给我们改变现场的使命者们。 요 일을 갖다가 해야 돼. 我们要做这样的事情。 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있어도 계속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那能做这样的事情的人，教会当中只有一个人也好，就有一个人的话呢，能持续这个福音运动的，这个作为会持续的兴起。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大家希望大家一定要记住。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는? 那我们为什么要传福音呢？ 그거 한 가지. 就一个理由。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팀 사역자를 갖다가 키우는 이유가 뭐냐? 那我们也要知道，为了传好福音，我们培训team施工者的理由是什么呢？ 그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我们刚刚也讲了这个奥秘。자, 그러면은 이걸로 모든 것을 갖다 끝내겠습니다. 那在这里结束一切吧。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탁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那我们完全做这个事情的时候会发生怎样的事情呢？ 교회 안에 헤매는 성도들이 뭡니까? 살살 없어집니다. 那教会里面彷徨的迷茫的圣徒们一个一个会消失。 자기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방황하던 그게 뭡니까? 살 사라지기 시작. 那在自己去教会的时候很彷徨的理由会消失。 자기가 늘 뭡니까? 막 바빴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뭡니까? 일이 정리되기 시작. 那之前施工觉得特别难，但是呢，之后真正明白这个奥秘的时候，那个事情一个一个开始整理了出来。자기 주변에 뭡니까 사명자들이 싹 일어나기 시작.
然后自己的周边慢慢兴起使命者们。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립니다. 最后我跟大家讲这句话。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 那万一我在现场当中做话语运动以后突然不做的话会怎么样？ 우상이 난무하게 돼. 那个时候呢，偶像会兴起来。 안 그래도 중국 사람들 뭡니까? 이거 잘하잖아요. 那不是这样，也是中国人不是特别喜欢拜吗？ 한국 사람들 안 그래도 뭡니까? 무당 매일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그러잖아요. 那韩国人也是，就是好像喜欢找那些巫婆，然后算卦算命。 일본 사람들 이제 좀 이따 일본 사람들까지 이 교회 오게 되겠는데 일본 사람들 매일 那日本人也是，在那里就好像老是寻找，然后这个偶像的时候就拜神社。 그래 내가 장난친다고 뭐 그런 모사에 만나가지고. 然后我也是跟牧师开玩笑，就这样跟牧师打招呼。那个，你한테 제사 지내냐 임마. 啊，然后牧师跟我说，你现在祭祖宗吗？ 우상이 뭡니까? 계속. 那偶像真的会在那里，就会产生的比较多一点。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大家知道会怎样吗？ 나도 망해요. 我也会灭亡的。 그래서 사명 감당 안 하면은 오는 결과들입니다. 那不担当我们使命的时候来的结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축복 다 뺏겨요. 那我们相信耶稣基督的人该享受的祝福都会被抢走。 그래도 끝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那还是都一直都不做的话会怎么样呢？ 하나님 촛대를 갖다 옮겨. 神把他的这个蜡烛会放到其他的地方，中心放回其他的地方。 중국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这个中国是宣教士的血洒过的地方。 제가 말씀 팀 합숙하면서 말씀드리는 니토생 오치만니 그 사람이 순교했거든요. 因为他在听我书的时候说过了，尼托生他在殉道的殉道。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其实也是很多人殉道的。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는 공산화되더라도 홍콩은 딱 남겨. 那为了传福音，所以中国大陆虽然是共产化，共产主义也是把香港留下来，让它成就是独立出来。 그 우상 숭배 심한 중국 사람들 안에 교회가 뭡니까 수천 개나 돼요. 那么严重的拜偶像的中国里面呢，有数千个教会在那里。 하나님이 딱 남겨두십니다. 神就保留了这个。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만약에 복음 전하는 거 안 한다. 那我们不知道这个奥秘，不传福音的话。 촛대로 옮겨. 那神把那个中心关心会放在其他那里。 한국이 자꾸 뭡니까 엉뚱한 짓 하니까 촛대가 슬 옮겨지고 있어. 那韩国教会老是做不重要的事情，其他的事情的时候，神的关心的中心在其慢慢就移到。 순교자의 피를 뿌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나라로 축복해놔도만 쓸데없는 짓 하니까 촛대를 슬 옮기고 있어. 那韩国也是由殉道的宣教士的血洒的地方，这样的地方宝贵，所以呢把福音放在那里。但是老是做其他事情的时候呢，神的关心放在慢慢移走了其他地方。 축복 좀 전하더 말은 뭡니까? 엉뚱한 거 축복 누린다고 붙잡고 난리를 펴고 있어. 那为了给他们祝福，给了他们祝福了，但是他们只是享受祝福，做其他的事情，所以神的关心慢慢移到其他地方。 이 교회는 정교인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希望这个教会，所有的我们圣徒们都能享受传福音的祝福的教会。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天父神感谢您。 우리에게 팀 사역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您赐给我们team施工者的祝福。 복음 왜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神祝福我们， 让我们知道为什么要传福音的理由。 반드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 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求神做工， 让我们传福音的时候正确的明白传福音的理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